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영주 우박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.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우박으로 노지수박과 고추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닌 53개 농작물도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우박 피해에서 드러난 농업재해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